장애인의 달 4월을 맞아 24시간을 사랑으로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역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모든 성도가 장애인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진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동읍에 위치한 예양교회 복지센터. 복지센터 한켠 보호작업장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조금 느리지만 능숙한 손놀림으로 안전벨트와 에어컨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향복지센터는 취업이 어려운 경남 지역 31명의 발달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인 독립을 돕고 있습니다. 사회에 들어가는 안전벨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 형제들이 모두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994년 창립된 예향복지센터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뿐만 아니라 작업 후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 5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그룹홈에는 예향교회 담당 교사가 일상생활 훈련부터 개인학습, 신앙훈련까지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먹는 거 식사부터 그다음에 또 씻는 거 우리 또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런 훈련들을 여기 저녁에 와서 아침까지 다 이렇게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 그런데 저희 직원이 12명, 12명 12대 자처럼 영적인 케어,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적인 교육도 하고. 예향복지센터 원장이자 예향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홍충기 목사. 홍충기 목사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들을 위해 24시간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예향복지센터를 만들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속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친구들 바뀌어요. 성격도 바꾸고 그다음에 예배도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더 많은 장애인들, 근데 국내뿐만 아니고 예향이 해외에 있는 자녀들까지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면 좋겠어. 24시간 장애인들과 함께 호흡하는 예양복지센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장애인들을 돕고 있는 예양복지센터의 사역이 사회의 귀감이 되길 바랍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